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링링이 여파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오네요. 어제 한 새벽부터 많이 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어제 밤을 샜다고 해야 되나? 잠을 7시에 잠들었거든요. 요즘에 밤낮이 너무 바뀌어버려가지고 아침 7시는 돼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가 오는 날에는 바이오리듬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는 아니었고, 대학생 때 비가 오면 학교를 잘안 갔어요. 근데 진짜 비가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되게 힘들고, 약간 몸이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여러분, 저 피어싱을 새로 뚫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역시나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오래 지속되진 않거든요? 근데 구멍을 딱그 뚫은 순간에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좀 끔찍하게 아프다고 해야 되나? 좀 소름이 끼치게 아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 뚫는 순간에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근데 후회가 되지 않을 만큼 예쁘긴 하네요. 아, 오늘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이유는 재즈바를 가기로 했어요. 저도 재즈를 좋아하고 친구도 재즈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네요. 친구 만나서 저녁을 먹고 바에 갈 건데 아, 지금 저녁을 뭘 먹을지 심히 고민 중이에요. 요즘에 데일리 블러쉬로 사용하고 있는 색이에요. 여기 바깥에는 톤 다운된 코랄 컬러로 쉐이딩처럼 넣어주려고요. 립이 항상 제일 고민이에요. 요즘에 립 풍년이라서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가을 시즌 컬러들인 것 같아요. 화사하게 갈 거면 이거를 바르고 메이크업이랑 맞게 좀 은은하게 가려면 요게 나을 것 같은데 구운 아몬드 코랄 발라볼게요. 야, 나중에 집에서 해줄게. 나 안 그래도 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는 너도 조금 관심이 많은 아이템인 거야. 짜잔. 아~ 엄청 크다. 예뻐. 우디 레인이랑 페어리 테일이라는 거야. 우디 레인이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이렇게 담금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꽃도 가지고. 담금주 아니지? 꽃주, 꽃주. 진짜 1년 내내 쓰겠는데? 그니까. 이것도 좋다. 약간 그 중성적인 우디 향이야. 난 이거 좋아. 얘는 말이죠. 유리로 된게 갖고 싶었어. 티 우릴 수 있는 망도 있어가지고.
와 귀여워. 너 혹시 저거 필요하면 가질래?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니까 너 전자레인지도 없어? 없어. 1도 없어. 이거는 기프트 온 거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기가 브랜드 자체가 다 그런 약간 하이브랜드? 그런 거여가지고 고퀄리티의 고가격대? 그런 것들이긴 해. 와우. 반전 립스틱인가 보다. 피치 핑크 코랄 라즈베리. 너 뭐가 좋아? 하나 가져. 나 지금 이름만 들어서 모르겠어. 머리가 까마니까 좀 진한 색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다. 라즈베리. 이거 하이라이터거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지금 콧대에 발랐거든? 모르겠어. 아 근데 나는 하이라이터는 아무래도 티가 안 난다? 티 나 지금. 이렇게 나? 일렬로 얇게 빛나는 게 있잖아, 빛이. 지금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 저거야? 어, 그 효과야. 반짝반짝반짝하네. 우와, 여기 패키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머스카야, 머스카. 좋다. 친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제가 지금 티팟 바꿔가지고 전에 쓰던 걸 줬거든요. 또 끓여 먹을 차 같은 것도 없을 테니까 집에 있는 차 몇 대를 조금씩 조금씩 주려고요. 아 이거 맛있지. 샹달프의 바닐라 티. 이거 맛있어요. 밀크티를 많이 해먹는데 저는 약간 달달한 향 좋아해서 이런 캐러멜 향이 들어가거나 바닐라 향이 들어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달달한 향의 홍차를 많이 먹어요. 뭐야 왜 다 조금밖에 없어. 나눠주려고 하는데 뭐 한 두세 개씩밖에 안 남았네요 다. 지금 너한테 줄 티들을 고르고 있어. 너 티도 없을 거 아니야 집에. 없지. 아무것도 없지. 플라멩고 하는 건 너 처음 보네. 진짜? 알겠다. 아이고. 와, 쏟을 뻔했어. 맛있어. 어, 마실 순 있어. 잘 먹겠습니다. 어, 이제 앉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씨, 나 소름 돋았어. 왜 갑자기 이제 왜? 황공포증이야. 엑시트 재밌다. 아유, 재밌고. 난 소장을 하겠어. 우려볼 거야, 맨날. 오프닝부터 이거는 집중해야 된다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거 진짜 악플해. 진짜 은혜. 그니까, 지금 진짜 은혜잖아. 진짜 개소리 잘인데. 우리나라도 건물들이 저렇게 좀 알록달록 했으면 좋겠어. 회색은 좀 너무 삼목하지 않냐? My name is Pongo. Pongo. And you know, as far as I could see, the old notion that bachelor's life was so black, too good to be true. I'd never find another pair like that, not if I looked for 100 years. 너무 heading for the park. A perfect eating place. I can only imagine. 제가 요즘에 밤낮이 바뀌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어제 나가기 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친구 만나러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원래 먹으려 했던 곳들이 한 군데는 문을 닫았고 한 군데는 웨이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걸어가가지고 마라탕을 먹으러 갔는데 웨이팅이 거기도 있었어요. 식당이 좀 조명이 어두컴컴하고 약간 빨갛고 그렇거든요.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나? 근데 갑자기 컨디션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막 나면서 싸늘해지면서 식은땀 나고 약간 어지럽고 속이 약간 미식미식거리는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 웨이팅을 그만두고 바로 앞에 있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렇게 앉아있고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금방 괜찮아지긴 했어요. 어제 제가 족발 먹는 모습을, 먹는 모습은 안 찍었나? 아무튼 족발은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집에 와서 영화 보고 자는데 결국에 또 두통이 시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평소보다 일찍 자긴 했는데 두통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뒹굴거리다가 잠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친구는 방금 출근을 했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거의 울면서 나갔거든요. 오늘 저는 추석 연휴가 다가와가지고 천안에 내려가거든요. 일찍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연휴 때는 가족끼리 강원도 펜션으로 놀러 갔다 오거든요. 꽤 길게 집을 비울 것 같아서 짐을 꽤 싸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세수도 안 하고 씻고 있는데 아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너무 예뻐. 결국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쉬면서 이거 마사지볼로 등이랑 승모근 부분 지압을 해줬거든요. 특히 두통이나 약간 속이 안 좋을 때는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풀어주면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시원하고. 마이롤러? 이게 브랜드 명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이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파우치 안에.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고 이거 작은 걸로 누워가지고 등 부분에 댄 다음에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꽤 시원해요. 일단은 화장품들을 챙기려고요. 파우치를 이거 저번에 펜션 갔을 때 챙겨갔던 세면도구들인데 이거 챙기고 화장품은 이 필로소피 파우치에다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본가에 브러쉬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다가 본가에서 쓸 브러쉬들을 좀 챙겨가려고요. 본가를 막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브러쉬가 없으니까 화장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베네피트 훌라 브러쉬인데 파우더 할 때도 되게 좋고 뭐 쉐이딩용으로도 쓸 수 있고 블러쉬 바를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진짜 부드러워요. 디자인도 귀엽고. 쉐딩 브러쉬 이거 세 개가 담은 거야? 이건 뭐야? 이거? 응. 샐러드. 샐러드? 열무. 연한 거하고. 내 실르니까 풍미. 강원도 가서 하루는, 아니 한 끼는 국수해 먹자. 저거 다 썩는다 이제. 안 썩어. 뭐가? 복숭아. 이게 뭐야? 왜냐면
기본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소재들은 폴리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소재는 예쁜데? 예쁘다. 내부도 예뻐. 우와, 저런 큰 나물처럼 물에 담가 놓다니. 지금? 아, 그래? 5g 두개다. 너무 뽀샤시한데? 야, 홍역 카메라 때가 찍어 아이처럼. 너? 아이유? 너 아이유에 대해 되게 잘한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걸 스크린냐고. 아, 짜증나. 아. 어때? 맛있네. 왜 근데 이런 국물 있는 파스타 맛있어? 난 먹은 먹는데 좋아해가지고 막. 나도 홍합은 안 좋아해. 라임이야? 레몬이 아니고? 응. 거의 홍맛. 홍맛으로 먹으세요. 야, 짱했다, 야. 어우 짜. 안 보냐? 그 근데 진짜 네가 해준 파스타 생각날 때가 있어. 지금 아직도 크림 파스타 먹고 싶다. 존나 맛있어. 야, 근데 크림 파스타 안 해준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근데 그 이후로 나한테 해준 사람이 없어. 야, 딱 좋잖아, 시원하니? 나 쌍화탕 먹어야 돼. 아, 야, 진짜 감기 오기 전에 쌍화탕 먹으면 진짜 안 걸린다니까? 디저트가 땡기셔가지고요. 어, 누구야? 촌스럽게. 밥 먹고 꼭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네. 그래, 이거는. 이거 체리와 초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만 골라, 하나만. 어, 나 두 개 먹으면 안 돼? 두 개 먹을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랑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좋다. 파운드 케이크. 어? 초콜릿. 안경. 언박싱이야? 짠. 나 안경만 쓰면은 변태 도교 같다고. 이건 좀 괜찮지 않아? 약간 변태 조교가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겠구만. 아니, 왜 변태를? 김이 내 안경 어때? 변태 집에서 쓰기 좋은데? 내 안경 어울리고 싶지 않지? 그치. 어, 야, 진짜 렌트 같지 않아, 약간? 아님 말고. 관심 없대. 뭐야, 그거. 어, 향 좋아. 키가 없죠? 없죠? 오, 귀엽네. 야, 청소 봐. 펜으로. 우와, 귀엽다, 근데 진짜. 아블리, 그것도 할 거야? 몸 상태가 어디가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은근히 뭔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몸살이 오기 직전인가 해서 쌍화탕을 샀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내일 가족끼리 강원도 여행을 가거든요. 저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강원도 가서 입을 옷을 다 반팔밖에 안 가져와서 지금 본가에 있는 제 옛날 옷들도 정리를 할 겸 가져간 옷들을 보려고요. 이 블라우스는 그냥 저냥 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와 여러분 보이세요? 이 난방 너무 오래돼서 택이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변했어. 제가 이런 것도 입고 다녔네요. 이거는 빈티지 제품이긴 했거든요. 근데 또 잘 입으면은 예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건 일단 보류. 이거는 H&M 청남방인데 사이즈가 엄청 핏되는 청남방인데 이 남방도 버릴 때가 됐습니다. 하얀색 베이비돌 원피스. 이것도 진짜 어렸을 때 잘 입고 다녔죠. 이거는 모델 오디션 보러 다닐 때 입었었던 원피스. 지금 입으면 작을 것 같은데? 작아서 못 입고 안 들어가겠네. 오! 오! 뭐! 스크랩 유치원대에서 저기를 붙이 내가 덧셈 뺄셈을 공부했대. 다음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겠다. 얼마나 시커먼지 알아, 뭐 그치? 오늘은 얘기를 오늘 거 쓸까 말까 생각을 했대. 그런데 그냥도 아니야. 그런데 기냥 일기를 안 썼다. 제목이 생각이 좀 시적이지 않아? 불렀어. 작품 아니요? 월급이 60만 원인데 내 옷에 30만 원짜리 사이즈였어. 살아 있어, 영남이놈. 벤치가 너무 귀여운데? 우와. 오,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나무 아닌 것 같아. 어이구, 야, 얼마나 좋네. 설마. 설마. 아니지? 되게 다이슨 같이 생겼네.
너 왜 이렇게 빨개? 고춧가루. 지금 밥 먹고 쉬고 있습니다. 너무 졸리고 좋네요. 뒤쪽에 스파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스파도 먹고 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